그녀를 따라오면서 with him following her 그가 그녀를 따라오면서 with him following her 그가 그녀를 따라오면서 with him following her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따라오면서 with him following her 예, with him following her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느냐 with가 전치사지요 with 앞에서 눈독을 주지요 그러면 with 자체는 그 순간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him following her 중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죠 follow입니다 follow 그러면 따라오다 누가? him 앞에 그가 누구를? her 그녀를 그런데 보니까 아 with 전치사 다음에 ing 예, 이렇게 ing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말이죠 지금 이게 동명사입니까? with 플러스 목적격 플러스 루트 ing 그러니까 전명구라고 얘기하면 동명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건 동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문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다가 이제 맞춰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현재 분사거든요 이게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그 문법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꼴 형태로 봤었을 때 전치사 다음에 follow, following이라고 하는 root ing 동명사가 오는 걸 그 뭐 오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 뒤에 following이 와가지고 그 여자 뒤를 따르고 있는 힘 그와 함께 이렇게 얘기 될 경우에는 그거는 following이 또 현재 분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게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그런 학자들 그죠 학자들의 뭐 관심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말은 말로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아까 했잖아요 아. with him following her 그가 그녀를 따라오면서 with him following her 예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him 목적어 다음에 following root ing 우리는 뱅뱅이라고 그랬어요 뱅뱅이 우리는 root ing 즉 현재 분사를 앞으로 우리는 뱅뱅이라고 약속하자고 그랬어요 root ing형이 잉잉 그거는 뭐였어요? 동명사였죠? 잉잉은 동명사 뱅뱅은 분사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익혀야 되겠다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뱅뱅 현재 분사가 왔을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있는 채로 그래서 전체가 일종의 이제 분사 구문화 되어지는 동시 상황적인 이런 것이다 라고 익히면 돼요 자세한 문법 설명은 밑에 있네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다음에 루트 ing 꼴 이때의 루트 ing 꼴은 현재 분사가 돼서 전치사의 목적어 뒤에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루트 ing 하는 주체 즉 분사 현재 분사의 주체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복잡하지요? 그러면 버리고요 그럼 버리고 어떻게? 위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뱅뱅 즉 현재 분사 오는 것을 잊지 말고 뭔마 하는 채로 뭔마 하고 있는 채로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네요 전목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춤추었지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목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춤추었지요 전목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춤추었지요 한번 더 전목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춤추었지요 전목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춤추었지요 그래요 전치
의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뱅뱅 뱅뱅 뭐야 루트 ing 현재 분사지요. 이거는 말이죠 누구누구가 뭐뭐하고 있는 채로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뭡니까 분사구문이 됩니다. 왜 이게 분사구문입니까? 분사구문은 부사라고 그랬어요. 왜? 그녀를 따라오는 채로 walked 걸었다 동사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리 부사가 되고 그때의 그래 그것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루트 ing 이걸 분사구문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형태상으로 또는 예, 전명구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형태 기본 원칙에 가까운 동명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뭐 이게 동명사냐 분사냐 그건 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전멍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점추었지요. 그죠? 뭐라고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뱅뱅 분사 현재 분사 전멍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멍하고 있는 채로 그렇죠? 점추었지요. She walked to her home. 키워드는요. walked 걸었어요. her home 그녀의 집으로 걸었어요. 그녀의 집으로 걸어가는데 동시에 그가 그녀를 따라왔다. With him following her.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그가 그녀를 따라가면서 따라간 채로 그녀는 집에 도착했다. 뭐 어떤 것이든지 의역을 해도 좋고요. 그걸 정리하시되 이거는 특별하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고급 영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뭐죠? 그가 그녀를 따라오는 채로 할 때 with following을 잊지 말고 정리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With him following her. 네, 그가 그녀를 따라온 채로. With him following her. 네, 그가 그녀를 따라오면서 의미상의 주어가 뭐고 말이죠. 루트 ing자는 주체가 뭐고 현재 분사 오는 경우 뭐고 잘 느끼고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지금 with him following her 이렇게 지금 익히면서 뭐하고 있는 채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힘이 얼마나 쉽고 재밌고 금방 자기화시킬 수 있는 공부가 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하, 알아, 비법화 내용인데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영어 문장에서 왔다개통 두루팅이리 전명구 앞에서 0.3초 눈독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 자체는 아무리 중요한 문법, 어법, 구문이다 하더라도 0.3초 동안 놔둬버리고 앞에 갈라져 왔던 눈독 들었던 앞에 부분 유니트 1과 유니트 2, 그렇죠? 유니트 2의 두 개를 갖다가 합합니다. 두 개를 합할 때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했던 she walked to her home 속에서 walked와 with him following her에서 following 두 개의 말을 바로 중심 내용어를 통해 가지고 이걸 두 개를 엮어요. 엮어 가지고 짧은 글 짓듯이 악구가 맞도록 말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럴 때 유니트 1과 유니트 2를 합해지는 조사 토시가 있어요. 그 조사 토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알아 1, 2, 3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문법, 모든 영어 구문, 모든 영어의 어떤 어법 전체를 파악해낼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는 힘들을 가지셔야 되겠어요.